알배추 고기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에 소금, 설탕을 넣어 섞은 뒤 알배추를 넣어 30분 정도 절여주세요. 이렇게 절인 물에 설탕을 넣으면 더 잘 절여지고 부드러운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다진 소고기에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다진 대파, 참기름,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고기소를 만들어줍니다. 물에 부침가루, 튀김가루를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진간장, 설탕, 식초, 맛술, 연겨자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물기 제거한 알배추에 밀가루를 뿌린 뒤 고기소를 얹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알배추에 반죽을 묻혀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알배추 고기전을 한입 크기로 썰고 그릇에 담으면 알배추 고기전이 완성됩니다.